하신 거 없습니까? 혹시 뒷이야기 분위기 이런 거 들으신 거 없으세요? 저 국회의원 정도 돼야 정보가 들어오지 뭐 나는 뭐. 들으신 거 없어요? 함께 갔던 분이 한국에 와서 아주 잘 됐다. 아주 그냥 잘 된 거 아니고? 아주 잘 됐다. 그런데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그 이상 몰라요. 아주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으니까요. 이건 블랙아웃이에요. 그건 화이트하우스만 아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경험에 의하면은 미국이 북한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어요. 미국이 북한을 잘 모른다고? 몰랐어요. 모르니까 사실 우리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가지고 그렇죠. 항상 가늠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미국에서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문, 우리나라 신문 읽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경험을 했는데. 아니, 장관님도 비슷한 얘기 한번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아니,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들어서서 미국의 CIA 관계자들도 수차에 와서 그 신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직접 폼페이오도 가고 CIA 관계자들이 북한을 접촉을 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제 좋았어요. 저는 저기 소원장 공로라고 보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국이 조금 빠져주더라고요. 미국하고 직접.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게 고단수예요. 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포스트 저 지국장 이게 누구 공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 듣고 굉장히 기분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가만 보면 사람을 시켜줘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전문용어로 우쭈쭈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쭈쭈 기술이라고. 우쭈쭈 기술. 그래?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데 아마 좀 약할 것 같아. 김정은 위원장. 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잘하지 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극찬해 본 건 처음이에요. 평양 대사 노리시는 거예요, 혹시? 네, 저는 평양 대사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